자, 10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빠져나갈까 봐 현재 2만 7천 명 정도 함께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 하실 시간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각자 또 입맛도 다르고 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은 각자 해결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는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17시간 빨리 채워야 집에 가기 때문에 중간에 쉬면 퇴근이 늦어져요. 예. 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바쁘셨죠? 정신이 없네요. 아, 그러게요. 왜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선거 결과는 트럼프가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우리 다 왜, 전략 짜고 해야 되겠죠? 시장이 그렇게 일단 뭐 이미 움직였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종은 좀 기대를 좀 줄여야 하고 아니면 뭐그 기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종에는 좀더 관심을 가질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없다는 분도 있어서. 뚜렷하죠. 그거는 네. 오늘 시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국내 시장은 뭐 완전히 반영을 했고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바이든 기대로 올라왔던 그린 산업 관련주들, 뭐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전기차 쪽은 뭐 사실은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았고요. 오늘 주가는 그런 종목들은 뭐 급락을 했습니다. 한10% 네. 정도씩 급락을 했고 반면에 트럼프 때문에 이제 바이든 때문에 두들겨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제 IT 대형주들은 한5% 이상씩 5에서 한8% 정도 올랐고 네. 지금 미국 선물 쪽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오르고 네, 그렇죠. 다우는 중심으로 좀 네, 떨어지고 그래서 S&P도 예.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섹터별로 이제 네. 그런 일단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이른바 바이든 수혜주라고 했던 그렇죠. 거가 바이든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냐, 네. 아니면 뭐 기대를 좀 갖고 있어도 좋은 거냐, 네. 그걸 거예요. 기대를 갖고 있더라도 주가는 좀 비싼 거냐, 뭐 이거 고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게 왜 수혜라고 했었던 건지부터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 그래도 되겠구나. 이제 판단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예. 바이든이 이제 4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부어서 이제 그린 산업을 미국에 엄청나게 육성한다.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었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 뭐 전기차 할것 없이 웬만한 그린 산업들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많은 이제 수요가 창출될 거다. 예. 그거에 이제 기반한 게 주가에 당연히 이제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아니다 하면 추가로 이제 성장할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똑같아요. 2016년이랑 2016년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힐러리가 된다. 뭐 사실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컨빅션이 더 높았죠. 그때는 네. 무슨 트럼프야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오지감 이제 우린 지금 그린 스완 얘기하는데 블랙 스완이었잖아요. 예, 근데 되면서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그때도 사실은 관련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예.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죠. 주가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한달 정도 쉬었어요. 그때 그 무렵에 예, 힐러리가 될 관련 줄 예, 알고 미리 풍력, 태양광, 올랐던. 전기차 말것 없이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하락률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뭐 풍력 같은 종목들 많이 빠진 데는 한30% 빠진 종목도 있었지만 네. 보통 뭐한10% 전후 정도 빠졌고 물론 그때는 이제 이 연말 다가오면서 수급 이슈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로는 그게 대세 바닥이었어요. 네. 예.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뭐 모든 그린 산업주들이 지금 뭐 보시면 그 당시 대비해서 웬만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4년을 더 한다고 해서 뭐 영원히 더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탄소 배출 저감 저탄소 시대 또는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쪽에 서 있는 산업들, 예. 이런 산업들의 중장기 성장 전망은 뭐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예, 미국 시장만 단기간에 조금 약화될 뿐이죠. 예. 그때보다 이제 좋은 것은 2016년보다 좋은 것은 4년 전보다 지금 현재 우리 그린 산업,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그린 산업 업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풍력 태양광으로 따지면 발전 단가가 기술 발전으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해서 네. 웬만한 이제 화석연료 발전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요. 전기차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4년 전에 테슬라랑 지금 테슬라랑 테슬라 보면 지금 다 겁내잖아요. 완성차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그린 산업 관련주들의 이 경쟁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자생력이 많이 생겼다. 그럼요.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렇죠.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은 뭐 트럼프가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지만 네. 방해를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다 이제 특히 전력 부분을 보면 다 민영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전이 하는 이제 공기업이 운영을 하지만 미국 시장은 다 이제 민영화가 돼 있어서 예. 싼 발전을 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이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시장이 호황 국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바이든이 되면 왜 그 태양광 풍력 등이 좋아진다는 것이었나 처음에 우리가 다시 좀 되짚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책으로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길래 그쪽의 발전에 따른 그 비중이 높아질 거냐 하는 거였는데 어떤 상상을 우리가 했었죠? 지원을 하는 이제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는 생산세액 공제라는 것은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요. 네. IRS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세청 뭐 이런 쪽이죠. 예. 그런 쪽에서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 생산되는 전력 킬로와트아워당 네. 일정 몇 센트를 10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게 그럼요. 되는 겁니까? 그래서 풍력 단지의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죠. 예. 당연히 투자가 늘게 되는 거고요. 예.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은 투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겠네요. 네. 예. 해주고 뭐 전기차로 따지면 대당 이제 세액 공제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은 사실은 또 트럼프하고 상관없이 네. 오바마 때 이미 연장이 된 게 그 효과가 풍력은 2022년이고요. 태양광은 2023년까지입니다. 그런 지원금이. 예, 예. 이미 그러니까 5년간 연장을 해주고 또 한 차례 풍력은 더 연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아직 풍력은 2년, 태양광은 3년 정도 더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당장 뭐 미국의 업황이 풍력 태양광 업황이 확 부서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든이 됐으면 네.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와줬을 건데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이든이 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에다 더 당장 더 얹어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화석 연료로 발전한 전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마진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둘 다 똑같은 얘기이긴 건데요. 한데. 이미 지금 싸요. 그게 그래서 없어도. 저도 그래서 이미 싸면 네. 굳이 왜 보조금을 더 주려고 했을까 하는 더 이제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해 더 싸게 그렇죠. 더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가 더 많이 되게끔 그 정도로 이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것이 지금 당장도 투자비 제외하면 더 쌉니다. 더 싼데 더 싸서 투자비 네. 생각하면 많이 싸지 않으면 이건 뭐 그러니까 이른바 회수 기간 네. 아니 그러니까 투자비든 뭐든 다 고려해서 네. 보조금이 아예 없이도 지금 미국 같은 케이스가 석탄이나 원전 천연가스 대비해서 풍력 태양광이 더 쌉니다. 예. 보조금을 제외한 기준으로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풍력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 발전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탄소를 빨리 저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한이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한 2050년 정도를 기한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이미 많이 설치된 화석 연료를 빨리 대체하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정부들마다의 시각의 차이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는 좀 반영된 그것을 반영한 것이 있어서 오늘 한 차례 크게 빠졌기 때문에 네. 주가의 절대 하락 규모는 제가 봤을 때 내일 아마 한 번 더 출렁거리면 주가의 하락 폭은 거의 아마 마무리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2016년도에 한 달 정도 거쳤거든요. 예. 한 달 정도 거쳤고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업체들이 더 강해졌고 또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까지도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미국 이외의 여건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괴로우시겠지만 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패닉 셀링을 하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네. 두려워서 막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주들도 미국의 투자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근데 예. 이제 심리적으로 빠지는 같이 거죠. 그냥, 같이 그냥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반등을 할 때에 네. 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선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은 국내 상장돼 있는 우리 수소 관련 회사들, 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수소차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스토리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차에 납품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두산 퓨어셀에 납품하는 거고 이런 스토리고 사실은 그거가 우리가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차도 마찬가지고 연료전지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뭐 전혀 받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상승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기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먼저 올라가겠죠. 좀 길게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아주 길게 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이런 패닉 셀링 자체가 이미 이제 산업 자체가 이 그린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성장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 일어나는 앞에 있는 로드블럭이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지원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대세적인 흐름이라서 그냥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뭔가 좀 가능성을 찾아보는 즉 뭐 유럽에서의 정책 변화라든가. 유럽은 이미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부양안이 나왔잖아요. 그 안에 그 그린 산업에 대한 대규모 육성책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 규모가 뭐 어마무시합니다. 뭐 700조, 800조 이 정도 수준이고요. 뭐 수소, 재생에너지, 전기차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트럼프가 되면 힘들겠지만 예. 유럽이나 중국, 대한민국, 일본은 지금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도 탄소 배출 제로를 발표를 했잖아요, 시진핑이.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할 거 없이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목표치들이 많이 상향이 됩니다. 세부적인 안은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이제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뭐 약간 인간의 복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산업이에요. 그린 산업은 인류 전체가 차지하기 위한 신산업의 대표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먼저 갖게 위한 경쟁인데 예. 바이든이 되게 돼서 이제 전 세계 같이 경쟁하면 더 좋겠지만 트럼프가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 하면은 이 사이에 유럽과 중국은 훨씬 더 투자를 하죠. 네. 자기들이 더 앞서가야 되니까요. 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 이 세계의 대륙이 유일하게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봤는데 조금
한 대륙은 조금 뭐 늦어지겠지만 네. 나머지 두 쪽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서 우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뭐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발로라면 대륙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뭔가 헤게모니 싸움이라면 안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걸 뭐 좀 우호적으로라도 해석할 수 있는 건 없겠어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우리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냥 유럽이 일부러 시간 시장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갈 필요 없다는 생각하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뭐 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풍력 발전기가 새도 엄청 죽이고 뭐 몸에 되게 안 좋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많이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풍력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이유는 한 5년 전에 네. 스코틀랜드에 트럼프의 골프장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이제 에버딘이라는 데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자기가 골프 코스를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이제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하고 한 5년을 싸웠습니다. 아 그렇죠?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네. 졌죠 당연히 네, 국가 부지에 자기들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트럼프는 이 풍력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조건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트럼프가 국가에 우리는 뭐 나중에 해도 돼 뭐 네. 그린 산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깊은 고민 자체가 없는 네, 것 같다. 예. 자기들의 지지층이 죠 화석연료, 화석연료 인더스트리, 석탄, 천연가스, 원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지금 검증이 됐잖아요. 4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자기가 석탄 산업 부흥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은커녕 지금 미국의 석탄 회사들, 천연가스 회사들 전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부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산업이 완전히 붕괴됐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대통령 지도자 한두 명이 막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는 아닙니다. 저희 태생창에서는 뭐 잘 아직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의 현재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의 가격이 보조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제 자료에도 여러 번 예, 썼는데요.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기 궁금하시면 그 인터넷에 라자드 LAZARD를 치시면 라자드라는 그 미국의 이제 기관이죠. 그 기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한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거의 이 트랙 레코드부터 추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네. 발전원별 발전 단가가 나와요. 네. LCOE라고 그것도 이제 아주 상세하게 보조금 포함 후 포함 전 네. 이래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랑 유럽이랑 중국은 거의 똑같아요. 수준들이 발전 단가의 발전 수준들이 단가가. 예,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그동안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비싸요. 풍력이나 태양광이. 풍력과 태양광이. 예. 풍력 태양광이 기존의 전력 요금보다 비싸죠. 원가가. 그거는 뭐를 좀 따라잡아야 돼요? 그 태양광이라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셀의 가격. 그러니까 뭐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예. 이제 그 납품을 하는 장비들의 단가가 낮아져야죠. 규모 경제로. 그렇게 하면 이제 낮아질 수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의 비용들이 국내에 좀 많이 들어가요. 이를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네.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정책이 조금 해결해 주면 많이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만 조금 다른 케이스고요. 네. 뭐 전 세계 시장은 이미 그리드 소위 말하는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죠. 그리드 패러티가 이미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발전 단가라고 하면 이제 석유화학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죠. 화석연료로 발전하는 네. 석탄 같은 거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석탄값 그렇죠. 이것만 넣으면 그게 원가인데 네, 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려면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한 20년 굴린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투자비를 20분의 1 한 것들도 매년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에 네, 네. 반영해야 그렇죠. 될 텐데 네, 네. 원재료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거 비교한 거. 네. 그렇다고 이제 태양이나 바람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게 LCOE예요. 아. 제가 말씀드린 라자드라는 데서 발표한 하는 네. 게 그게 이제 LCOE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싸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예, 예. 벌써 싸진 게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안 말리더라도 그렇죠. 안 말리더라도 너도 나도 만들려고 하고 가격 경쟁 시작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금방 망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미 지금 다 대부분 망했죠. 그러니까 그 두산중공업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두산중공업을 뭐 원전 뭐 이런 이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두산중공업에서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이 네. 사실 석탄 관련 부분이었어요. 석탄을 수주를 많이 받다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탄소 배출 플러스 가격 경쟁력까지 없어지면서 예. 사람이 이제 안 돼. 원전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그 에너지 원별 시장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작년 기준으로 3천억 달러예요. 시장이. 1년간 예. 시장이. 예. 투자 규모 시장이. 근데 천연가스, 석탄, 석유, 원전을 다 합쳐도 절반이 안 됩니다. 1,500달러 언더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재편이 끝나 있고요. 신규 발전 설비로 보면 제가 아마 이거 그린스완 하면서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예. 신규 발전 설비로 보면 전 세계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의 75%가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네? 75%가 재생에너지예요. 아하, 예, 예. 신규 발전 설비. 그 정도로 이미 헤게모니를 발전원 쪽에서는 장악을 했죠. 시간 문제이긴 하군요. 네. 예. 어딘가에서 뭐 누가 기고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 그린과 뉴딜을 다 하기가 쉽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그린을 하려고 해서 이 산업을 자꾸 시장을 키우려고 하면 여전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저쪽 그 덴마크산 사와야 되고 태양광 하려고 해도 중국산 들여올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실제로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뭐 그런 그래요 아니면 그거는 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예를 들면 뭐 중국산도 있긴 하지만 한화 잘하잖아요. 한화 큐셀. 하나큐셀, 하나솔루션이 뭐 글로벌 탑플레이어인데 충분히 잘 하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아직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떨어지는데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그 터바인을 제외하면 뭐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국내에서 조달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효과가 크고요. 네. 그리고 발전기 자체도 터빈 자체도 지금 어쨌든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유리슨 위주로 해서 네. 정부가 좀 국산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성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는 삼성물산에서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 네. 탄소 관련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안 수주 안 하겠다. 네. 그게 그냥 뭐 우리 이미지 좋은 기업 되고 싶어요예요. 아니면 무슨 규제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뉴스에 대한 해석이 좀 이미지 않더군요. 이미지 얘기는 한 3, 4년 전의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RE100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뭐 많이 뭐 아실 거예요. 리뉴얼 에너지 100%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에서 조달하겠다고 이제 선언한 기업들의 단체입니다. 네. 그 단체가 이제 지금 한 260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따까지 제로다가 얼마 전 며칠 전에 SK가 발표했죠. 8개 계열사가 동시에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전 세계가 저탄소 산업으로 움직이는 지금 우리가 아주 강렬하게 보고 있는 시그널들이죠.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점은 뭡니까? 그거에 가입하고 그걸 선언하는 기업의 이점은? 리스크에 노출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저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그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네. 우리 SK그룹의 고객들, 고객들인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네, 네. 그걸 선언을 했잖아요. 아리백을. 아리백이 다 가입된 업체들이라서. 업체들로부터만 납품 받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거는 다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 자기한테 납품한 업체들까지도 그걸 이제 거의 강제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벤더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애플이라면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가 저는 참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애플이라면 그렇게 친환경 업체 것만 쓰면 그 기분은 좋고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비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내려는 기업이 그렇게 하려는 건 무슨 그보다 더 기업 상위에서의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가별로 이제 규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EU 같은 케이스는 탄소 배출 순 제로를 2050년까지 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산업에 그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해서 규제들이 막 생기는 거고. 네. 미국은 바이든이 됐으면 이제 그렇게 됐을 건데 트럼프 때문에 이제 4년간은 조금 유예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RE100이라는 것에 그걸 견인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네. 사실 뭐 거의 한 국가와 같은 규모의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 기업들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게 유럽의 규제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라는 거는 각 권역별로 갖고 있는 규제죠. 그런데 예. 유럽, 중국, 한국, 일본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아, 선언으로 2050년까지 예. 하기로. 중국은 2060년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였는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4년간 또 유예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 규제가 현실화 될 건지는 아직은 변수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니요, 아니, 그거는 이미 현실화예요. 2050년에 제로다. 그럼요. 예, 예. 중국은 2060년에 하기로 했고 유럽은 2050년에 하기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각 부문별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예.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린 산업의 육성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숙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과거에는 그게 이제 그야말로 네. 아, 비싸니까 네.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거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야, 트럼프가 된다는데 왜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나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저는 아까부터 3프로 중에서는 가장 시간 좀 지나봐야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우편함이 도착하면서 위스콘신은 역전이 시작된 것 같고요. 조지아 뭐 열어 보면 조지아가 중요합니다. 조지아가 사실 중요한데 조지아가 약간 표차가 있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에 열어 보는 우편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상황이 여지가 변수가 좀 있어서 혹시라도 또 내일 아침에는 분위기 제가 뭐 어떤 쪽 굳이 선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항상 변수는 가만히 둬야 되니까 지켜보시자는 말씀 드리면서 한병화 연구위원께 이런저런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아, 참 이 대선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그 약간 함정과 같은 이런 케이스는 뭐 지난번에는 그때는 사실 충격이 더 컸죠. 힐러리 네. 때는 더 예. 크긴 했지만 트럼프란 사람을 잘 몰라서 이제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4년이 지나온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사실은 그 상황들이 좀 충분히 측정할 수 있게끔 이제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됐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많이 보정을 했는데도 네. 여론조사가 완전히 엇갈리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모르는 미국만의 어떤 참 독특한 그런 이제 사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거를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터치를 해서 그러게요. 네, 이끌어냈다고 그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가 건드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뭔가 불안도 좀 있을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떤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빨리 이제 결론이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거기에 네. 맞게 이제 움직이겠죠. 트럼프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대형 IT주들, 대형 IT주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일부 산업재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바이든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기존에 해왔던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사실은 산업의 큰 기조는 바꿀 수가 없죠. 갈 사람 막을 수 없고, 네, 전혀 바꿀 못 갈 사람 미리 그게 이미 않을 거고. 사실은 4년간 굉장히 검증이 철저하게 된 거죠. 뭐 처음에 아마 트럼프 갑자기 됐을 때 네. 전부 그랬어요. 유가 뭐 다시 뭐 100불 갈 수도 있고 뭐 석탄 산업 부흥하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화석 연료 확실하게 밀어줄 거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규제들을 공해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철저하게 막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풀어줬어요.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줬는데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지금 망가졌죠. 네. 오히려 만약에 그 당시에 저기 힐러리가 됐으면 예. 훨씬 더 작은 구조조정 비용을 들여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만 하고 있다가 완전히 그냥 사업들이 황폐가 됐죠. 석탄, 원전, 네. 뭐 천연가스까지도 요즘 뭐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 한두 명에서 바뀔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이런 좀 오래된 이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연료에서 에너지원에서 클린 에너지원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이제 큰 흐름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군요. 한 의원님 나오셨을 때 혹시 시간 여유 있으면 질문 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다행히 오늘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린 에너지와 관련한 이제 테마 업종, 테마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 업종이 커지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독특한 기술력도 있고 해서 네. 부가가치가 있어서 하는 기업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그냥 수소 인더스트리에 뭔가 자기 거가 쓰인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수소 발전소에 점검하러 가는데 운동화가 아디다스라고 하면 아디다스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라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수요가 생긴다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게 생기기 어려운 보편적인 이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 좀 구별을 좀 하고 싶고 이제 궁금한 건 어디가 좀 혜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 해자? 해자라고 하면 그 업종이 커지면 이 회사랑 모방해서 비슷한 경쟁자가 늘어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력은 넘기 어려워요 네.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럼요. 지금 당장은 산업 규모가 작으니까 저 회사가 하지만 저거 뛰어들면 다 웬만하면 다 해요 이제 하는 또 그렇죠.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볼 수 있을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려운 네. 질문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그 전공을 찌른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테마주 테마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린 테마주. 네. 저는 이제 그 말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거기에 테마라고 써요. 이번 뭐 그린 테마가 조금 됐다가 쉬고 뭐 이런데 근데 그린 산업은 테마가 아니죠. 예, 이거는 그냥 다 한쪽이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린 산업 쪽으로. 예, 예. 화석 연료가 없어지고 그린 산업 쪽으로 다 바뀌는 거라서 테마주가 아닌데 네. 이제 테마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투자하시면서 성공을 하시려면 반드시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들만 선별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초기에는 테마주 곡선을 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시장이 이런 뭐 트럼프와 같이 이런 이슈가 있다거나 이러면 예, 예. 큰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 종목들 말씀드릴 때도 네. 항상 보통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현대기아차의 벤더들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사 한번 해볼래? 현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예. 기업들이거든요. 예. 이런 기업들은 기존 비즈니스는 없어지면서 신규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비즈니스는 100이고 네. 신규 비즈니스는 지금 한 10도 안 되죠. 예. 그러면 아무리 수소차가 빨리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빼앗기면서 얻는 상실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당분간은. 현대차가 수소차 만드는 만큼 그 이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차를 없애니까.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니까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수소와 관련한 그 기술적 해자가 있건 없건 간에 기존 사업에 그렇죠. 기존 사업에서 몰락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하면서 예. 신규 사업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기존 사업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인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예. 성장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린 산업주들이 당연히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이죠. 기술적인 예. 진입 장벽이 이제 얼마나 높은지 그걸 이제 분명히 검증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들은 항상 보면 좀 밸류에이션보다 밸류에이션에 너무 부담이 있죠. 그렇죠. 막 50배, 60배, 막 뭐 100배 하는 데도 많아요. 심지어.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일지라도 예.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게 빵 터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예를 들면 외국 기업이라도 좋습니다. 뭐 꼭 우리나라 증시 상장 아니더라도 뭐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을 거니까 그 미국의 이제 고어사를 대체하는 고어 예 그 상업프론테크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PTFE라는 소재를 만드는 아주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PTFE가 이제 여러 산업에 쓰여요. 쓰이는데 수소차 분리막에 이제 분리막, 앞에 익스팬디드 PTA라고 아주 예. 얇은 분리막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이게 고호사가 글로벌 독점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뛰어든 거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언젠가는 빵 터진다 하는 그것들이 이제 기대가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시점이 온 거죠. 납품을 조만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비슷한 기업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사실 그렇죠. 가봐야 아는 일이긴 그런 한데.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네. 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으나 네.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쟁 업체들을 여러 물리치고 넘버 원이 된 회사들이 있죠. 네. 네. 진입장벽이 높지가 않았는데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규모의 예. 경제가 만들어져서 그런 회사들은 이제 당연히 뭐 그것도 사실은 경쟁력이죠. 선호가 되는 거죠. 예. 산업은 어쨌든 커질 거니까. 뭐 이를테면 눈에 띄는 그런 회사들 뭐 제가 있을까요? 커버한 회사는 CS윈드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죠. 네. 그러니까 풍력 구조물은 저는 보면 우와 대단하다. 저거 풍력도 어떻게 만들어? 타워랑 뭐. 하부 구조물은 좀 달라요. 타워는 사실은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예. CS윈드가 만드는. 근데 이제 CS윈드는 글로벌 1위 업체죠. 과거에는 네. 예. 1위였긴 했지만 점유율 자체가 사실은 뭐 한 3% 5%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면 한 15%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CS윈드가 예. 그만큼 이제 한 10년 사이에 많은 풍력 타워 회사들이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지면서 이제 그 공간을 CS윈드가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CS윈드는 여러 업체들과 글로벌 이제 탑티어 업체들의 주 고객이기 때문에 예예. 주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별로 바뀌질 않는 거죠. 영업이익률 많이 나옵니까? 지금 한 9%에서 한 1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진입자 들어올 것 같고. 그 근처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IT 소재 쪽은 좀 다르죠. IT 소재 쪽은 많이 나오면 뭐 20% 30% 나오지만 제조업 쪽은 많이 나와도 10% 근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직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즉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뭔가 부품들 중에서 네. 우리가 국산화 못 하고 있는 거는 혹시 어떤 거예요? 그게 풍력이나 태양광은 사실은 뭐 이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요? 풍력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우리가
하부 구조물,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물 같은 케이스는 대부분 이제 유럽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강MNT라는 업체가 이제 아주 훌륭하게 해서 지금은 글로벌 1위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죠. 우리가 기계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 3대 기계 강국이죠. 독일, 일본, 한국. 네. 그래서 사실은 못하는 게 없고요. 태양광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만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토요타 대비해서 좀 떨어졌죠. 예전에는. 네. 왜냐하면 핵심 기술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이제 수입에 우리가 의존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분리막, 그 다음에 네. 기체 확산층,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섬유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아마 국내 업체가 일단 물성은 대부분 맞춘 것 같고 조금만 이제 이 개선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뭐 빠르면 한 2, 3년 내, 뭐 한 2년 정도 내에 국산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엊그제 들은 얘기는 이제 풍력이 되게 이제 해상에서 주로 하는데 네. 육지 한복판에서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수요처까지 전기로 이제 끌어와야 되니까요. 연결하는 전선은 그냥 일반 전선 쓰면 됩니까? 아니요. 육상에는 네. 당연히 일반 선을 쓰면 되는데요. 해상에는 해저 케이블을 써야죠. 그것도 별도로. 네, 해저 케이블 써요. 그 해저 케이블 우리 회사들이 잘하죠. LS 산전. 그런 네. 식으로. 네, 잘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우리가 기술력이 딸리는 게 해상 풍력 발전기. 네. 그러니까 타워 위에 얹혀지는 터바인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기술력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내 이제 두 개 회사, 두산중공업, 유니슨이 지금 R&D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아마 한 2023년 정도 되면 국산 이제 해상풍력 발전기 8메가급 정도가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불투명해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 상황은 2%보다 조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프로 TV가 17시간 연속으로 추진 중인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특집 방송 라이브 오늘은 한병화 의원님 모시고 친환경 관련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사업 산업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드려봤네요. 뭐 이 정도면 우리 공부 많이 한 거겠죠? 네. 네. 조지아 개표가 어떻게 될지. 아이고 참 뭐 힘드네요. 예, 힘들고 뭐 아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동학 개미 운동 뭐 이런 여파로 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뭐 하루에 뭐 오늘 뭐 그린산업 관련주들이 10%씩 막 빠지고 이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만 투자의 이 스팬을 조금만 길게 해서 보시면 네. 사실은 뭐 이 또한 또 지나가는 파도다, 잔파도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저도 뭐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야 된다. 이제는 늦었으니까 해라는 네. 보다는 아까 드린 질문처럼 정말 괜찮은 기업 그 업종에서도. 그렇죠. 정말 괜찮은 기업 찾아야 네. 오래 쥐고 버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거 네. 테만 줄 알고 그냥 다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좋은 회사라는 판단이 들면 네. 테슬라 같은 케이스 10년 들고 있었던 분은 네. 지금 얼마나 인생에 큰 역전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길게 투자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알려주실 때도 저는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별점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테마 뭐 엮일 수 있는데 관련주는 네. 있을 수 있는데 관련주인 거하고 아 다르죠. 수혜주인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핵심주를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그거를 좀 어떻게 표기해서 알려주면 어떤가. 하여튼 배울 때마다 네. 많기는 많고 가치는 움직이는데 네, 맞습니다. 야, 이 판단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은 좀 했습니다. 앞으로 뭐 한병화 위원께 계속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식사 못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